말이 안 통하고 정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이 고독을 느끼고 정신적인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낀다. 대화가 하고 잡아서 얼마나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상종할 인간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말 파트너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대화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통한다. 아버지가 자상한, 아빠가 조곤조곤 오손도손 말을 씀을 잘하는 가정은 대부분 화목한 가정이에요. 대화가 필요해요. 그 텔레비에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뭐 그 대화가 필요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 멋이라고 씨부리 싼 거 이래 싸면서 그 하는 거 신봉선이라는 애가 나왔었는데 그 자매가 뭐 믿음이 좋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신앙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건강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피가 통하는 게 건강하듯이 세포와도 대화를 자주 해보세요. 그럼 내 몸하고 내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고 자기 고향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 일자무식하고 뭐 무슨 출신이라도 아주 부모님에 대해서 꽉 말을 놔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의 사이가 좋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성질도 싫어하고 집구석도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도 떠나고 싶고,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자녀와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자녀보다 중요한 건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부부간의 대화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대화예요. 신통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막히면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사람을 상종을 안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아이만 불러 세웠다니까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쪼개난 아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얘기가 하고 잡았으면 어린 사무엘을 깨워서 불러서 사무엘아 놀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수많은 군중이 있지만 수십억의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 드문데, 이 아이는 세마포 흰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저 총각은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새벽기도를 잘하고 요즘 복이 드물다. 좀 엉뚱하다, 생뚱맞다, 개짜다, 괴물이다, 좀 까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고 약간 왕따당하고 조금 부적응하고 성질 까칠한 거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쫄거나 기거나 필요가 없어요. 덤비라, 자꾸 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면 된다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에 막히고 하나님과 불통하면 끝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돼가냐, 여기 한번 보세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에게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어미의 그 아들이다. 한나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보면 한나는 매년 정기적인 부흥에, 해마다 하는 그 부흥에 정기적인 예배, 공예배를 안 빠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제 오다를 주실지 모르는데 정기적인 공예배 때,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주일날 은혜 못 받는 집가족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서요. 주일날은 역사적 사명을 띄고 막 찬양의 은혜 받든지, 꽃꽂이 은혜 받든지, 통성기도 은혜 받든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에 성공했고 작은 겉옷을 지었다가 늘 이 사무엘에게 갈아입힌 거예요. 작은 겉옷, 이게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역사하실 때는 쪼개난 것 같이 역사하시더라고. 다윗을 종기하게 들어 쓰실 때는 매끈매끈한 물맷돌 짱돌 하나 가지고 원샷에 골리앗 잡아들여.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들어 쓰실 때는 짝대기 지팡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라붙여버려. 하나님이 삼손을 들었을 때는 나귀 빼다귀 가지고 천명의 군사를 해치웠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는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동실동실 떠올라서 억수로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실 때는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굴러서 13만 5천명 미대한 군대에 작살내버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5천명 먹일 때는 빵 쪼가리 5병이요 알아요? 빵 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하나님이 라합 집안을 구원하실 때는 창가에 붉은 리본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을 구원. 천쪼가리, 떡쪼가리, 돌멩이, 짝대기, 미래치 대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작은 거, 작은 겉옷을 갖다가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주시 복음화를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주 땅을 위해서 할 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작은 것에 충성하면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것이 위대한 거예요. 작은 것 하면 돼, 작은 건. 너무 뭐 거창하게 막 세게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공주를 사랑하고 공주님 같이 살아가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생각해서 스팸 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만한 거, 사소한 거, 평범한 거, 일상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실에, 현재에 그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거창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소한 거, 겉옷, 쪼가리, 떡쪼가리, 돌멩이, 짝대기, 메르치, 대가리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요 꿈꿀 필요가 없어요. 사소한 거, 일상적인 거, 평범한 거, 그런 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은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도 쪼가리 하나 작은 겉옷을 가졌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하셨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하고 먼저 통하고 신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여기 보면 보너스로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다섯 명을 더 낳았잖아요. 아들 세 개, 딸 두 개, 이빠이 대선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상 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통하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하고 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가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면 그 다음에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 집안에 보세요. 그냥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의 팀장에게 다섯 명을 보너스로 받다가 이빠이 대선에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엉뚱한데 바쁘면 안 돼요. 신변 잡기에 산만하게 살지 마세요. 집중을 해요, 집중을. 제가 여수에 집회 갔을 때 경험했는데, 여수에 집회 갔는데 목사님들이 묻지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안 하고 정식집을 데려가더라고요. 정식은 부산 가도 많은데 뭐 때문에 정식을 사주는가 싶었는데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처음에 그 나오는 찌개다시 알아요? 쓰개다시라고 그 허접한 거 앞에 나오는 거 메추리알 다섯 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나중에 막 진짜 맛있는 메뉴가 막 도다리 광어회가 나오고 조개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대잖아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성장 과정이 불안한 것들은요 사소한데 먹은 겁니다. 그 찌개 다시 썩게 다시에 먹을 걸만 안 돼. 스테이크 집에 가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막 김치 안 준다고 성질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할 수 있다니까요. 핵심을 파악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본론을 살아가고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기는 없고 엉뚱한데 빠져가지고 여기 보면 찌개 다시에 끌떡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사무엘이 그걸 잘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데 흥분하고 쓸데없는데 욕심내고 썩게 다시 그거 다 먹고 나면 헛배가 불러가 죽어요. 나중에 진짜 맛있는 건 줘도 못 먹어. 그래서 성장 과정이 불안한 것들은 아무것도 안 돼 흥분하고 초반전에 오픈전에 흥분해버리고 짙게 다시 가지고 그래 흥분할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도 이 집안을 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25절 봅시다. 25절 중간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점점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근데 이 작것들은 애비 말을 듣지도 아버지의 말을 이것들은 접수를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은 망할 수밖에요. 듣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잡종보다 순종이 낫다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 작것들은 아버지의 말을 당체 접수를 히어링을 리스닝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아예 접수를 안 하고 애비 말을 거절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대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안 통했지만은 애비하고도 안 통하는 이 아이들이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이한 게 계속 아이 사무엘은 자라감에 아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기 아이 사무엘은 그 두 형제들은 말을 안 듣는 그때 바로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똑같잖아요.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은총이 뭐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은혜와 사랑을 점점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러면 사람이 쭈어쭈어 이래요. 어릴 때부터 열받으면 이게 면역성이 되고 열받은 것들이 깡패가 되는 거예요. 열받으면 상처가 많은 것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뻐지지. 하나님 앞에 은총 받고 사람 앞에 존경 받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게 장땡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요.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그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출세해서 성공하는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겠어요? 안 자라야 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게 당근이요. 곡식을 심어놓으면 곡식이 자라. 여러분 5월에 지금 덜판에 가보세요. 이 삼복더위에 덜판에 가면 나락이 곡식이 쑥쑥 자라. 나락이요 하룻밤 사이에 시퍼렇게 온 덜판에 무성하게 자란 때가 이 여름철이에요. 꽃은 여러분 자라고 피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성장, 발전, 부흥이 당근이요.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안 자란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요? 집사 된 지가 몇 년인데 집을 안 사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게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유치 찬란해가지고 맨날 똥궁지 끌거지만 해가지고 조금만 신음소리하면 삐끼고 깝치고 화를 내고 돌아치고 얼마나 유치 찬란하시옵니까? 언제까지 그래 설탕물이나 쫙쫙 빨아먹고 당근은 좋아하고 조금만 쓰면 안 먹어 안 내 뭐시 뭐 조금만 뭐 지휘권 관계도 봐 내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내 거야 안 내 유치 찬란을 떨지 마시라 이 말이여. 언제까지 그렇게 구디 간질간질 해지만 열래 해가지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삐끼고 깝치고 맨날 교회 옮긴다 하고
제발 좀 유치 찬란을 떨지 맙시다. 좀 잘합시다.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좀 신앙을 좀 숙성을 발효를 좀 진국을 좀 만드세요. 멀건 국이 맛대가리 없는 국이 되지 말고 우시한 진국이 되고 발효가 돼서 요구르트 알아요? 발효가 좀 되어서 좀 유익한 그게 돼야지 유산균이 돼야 되지 백해무익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사람이 자라지 않고 교회가 부흥의 힘을 잃어버리고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키가 안 자라면 안 된다니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키가 쑥쑥 자랐듯이 곡식을 세워놓으면 쑥쑥 시퍼렇게 자랐듯이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짚어갈수록 자라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성경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며 옳거니 자라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됩니다. 수년 내에 부흥이 없었어. 반드시 부흥 안 될 수 없는 부흥. 부흥을 이루려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내 한 몸이 신앙의 불씨가 부흥의 불씨가 되자.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기도라도 빵실하게 해보자 이거예요. 꿈이라도 꾸보자 이거예요. 말이라도 해보자 이 말이야.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쁘다 곱다. 하나님이 막 진짜 막 대화하고 자와가지고 막 사무엘아 놀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아우 저놈의 자식은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철이 될까. 어? 떡국을 얼마나 먹어야 생활을 얼마나 먹어야 철이 될까. 세월이 흘렀다고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가 갔다고 결혼했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 낳았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잘합시다. 믿음도 키우세요. 사랑도 넓히세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쫓겨난 게 여러분 그 시대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아무하고도 상종을 안 하시다가 사무엘이 자라가니까 이뻐가지고 사무엘아 놀자 밤중에 깨우잖아요. 얘를 세 번이나 사무엘아 제발 좀 나하고 좀 놀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나 얼마나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대화할 파트너가 그리웠으나 사무엘은 자라가서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도 이쁘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이랬더니 그러면 되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보니까요 야, 이 시대도 하나님이 얼마나 눈을 닦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데 좀 눈이 띄게 주님 마음에 좀 쏙 들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좀 살아가자 이 말이야. 부족하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유치한 수준에 좀 벗어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라. 언제까지 애기처럼 언제까지 갓난애기처럼 언제처럼 유치하게 그래 투정 부리고 어리광이나 부리고 내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열방을 좀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이 말이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어린애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됩시다. 믿음도 키우고 배포도 키우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가자 이 말이야. 그게 이게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홈니와 비나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엘리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여기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더 귀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천당 가가지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네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엘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아들을 더 귀중히 여겼으니까 복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이거 안 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해지면 거기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놔야지.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뺏어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기여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그러실 리는 없지만은 사람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좋아해야 되지. 사랑하는 사람이 오만놈하고 붙어대기만 아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도 불리고 그래 안 됩니다.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지면 3, 4대 결단 내버린다니까요. 이 집구석은 3, 4대 결단 내버린 거예요. 이때에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아들 홈리아 비나서 다 죽고 며느리까지 죽어버린 게 이때예요. 왜요? 이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고 어째 살아갔냐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순수 복음, 절대 기도,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엘리 집안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습니까? 니나 살찌게, 너희들을 살찌게. 그래서 이게 비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감이 오십니까? 욕심만 부리고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욕심 인탄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30절 끝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이 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34절 봅시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한 날에 죽였, 이것들은 한 날에 죽어버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여기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하고 말이 통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통하고 하나님하고 한편이 되고 이심전심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어린 아기를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나누고 싶었으면 대화 파트너가 그리웠으면 쪼끄만 사무엘을 밤중에 깨워서 사무엘아 내하고 제발 좀 얘기 좀 하자, 내하고 좀 놀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눈에 띄게 삽시다.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 눈에 띕시다.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지요. 신통이가 인통이가 물통이가 소통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하고 믿을 만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멸하신 자도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그게 저주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3장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애기가 자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가 뭐요? 임마누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21절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다윗과 함께할 것이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 임재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최고고. 홈리아 비나스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가봇?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철수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시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뻥이야.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갈로 바뀐데, 눈 밖에 났는데. 하나님의 대화 파트너가 안 되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띄면 그건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뭘 기도합니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성신을 해소하면 촛대를 옮기지만 끝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신은 하나님이 성신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게 밧데리 충전되고 근세와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그게 은혜요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반대로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외면하시면 눈을 돌리시면 더 이상 말 상대를 안 하시면 끝장이나 버립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행복한 사람은 말이 통한다니까요. 이심전심이라니까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대화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가 쉬워요. 생전에 기도 안 해본 사람은 30초를 못 넘어가. 30초 하고 나면 미천이 떨어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훈련입니다.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 유익하다는데 여러분 훈련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하게 생활 습관적인 병이 와가지고 비만에 빠져서 비대해서 죽었던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엣짓게 알아듣고 센서티브하게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예민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센서티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다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오예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도록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띵 해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눈에 띄고 주님 마음에 들고 주님 뜻에 맞고 주님 눈에 쏙 들게 쏙 들게 눈에 띄는 사람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나만 혼자 남아도 열심히 턱시는 사람 엘리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 주님 눈에 띄던 흰옷을 세마포 옷을 에봇을 입었던 사무엘 다르다니까요 약간 생뚱맞고 약간 엉뚱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오케이 스킬 남들 앞에는요 왕따 당해도 돼요 세상에서는 바람 맞춰도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이 두 집안을 지금 대조를 해서 보는 거예요. 한 집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고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 집안은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떠나가니까 시아버지 엘리 죽어버리고 홈리 비엔서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도 다 죽어버리고 한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배가 망신해버린 거예요. 인생은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 앞에서 디자인한 대로 됩니다. 디자인 알아요? 디자인 안드레김 저는 안드레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 중에 감동을 받은 것이 그분이 암 수술을 하시고 몸이 극도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분이 옷을 자기 손으로 혼자 입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절대로 추리닝 같은 거 뭐 허버리한 거 입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흰옷을 뿌얀 흰옷을 풀을 먹여서 다림질을 깔깔하게 해가지고 혼자 옷을 입으실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컨디션 상태에서도 항상 옷을 깐깐하게 입었지 대충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안 나섰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그저 쉽고 편하고 재밌으면 장땡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까칠하게 돼, 까칠하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오늘 크리스찬들이 너무 실용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 합리적으로 빠져들면서 영빨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까칠하게 하세요.
7년과 진정으로 살아가고 좀 까칠하게 살아갔어요. 남들 보기에 문제가 없어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이 핫하고 하나님의 코드를, 하나님의 비위를,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죠. 여기에 이 두 집안이 너무나 대조가 돼요. 이게 이 두 집안이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집안이 왜 망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중했을 뿐만 아니라 금하지 아니했다. 금하지 아니했다. 금하지 아니했던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에 하지 말라가 많겠어요? 하라가 많겠어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사람은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무사히 지옥 가요. 우리는 자꾸 우리 몸을 삼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좁은 길을 가고 내 자신의 혈기를 자꾸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나를 쳐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삼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 집안이 왜 망했어요? 애들이 개판인데도 부모가 커트를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애기들 보고 여러분 꾸지람을 하고 애기들 보고 교훈을 해야 됩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토라를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성경에서부터 해석된 걸 가지고 계속 지혜의 말을 훈시를 교훈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지혜가 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동남아를 여행해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한 6%밖에 안 되는데도 동남아 경제의 70%를 좌지우지한대. 왜요?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많아. 세옹지마, 조강지처, 와신상당 다 사자성어, 한자, 네자에다가 역사적인 교훈을 전부 아로새겨가지고 젊은 애기들이 그걸 빨리 배우고 교훈을 역사적인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니까 그 역사의 반복을 지혜롭게 배운다 이 말이야. 동방불패 천녀유혼 하여튼 뭐 영화 제목도 그것들은 주로 내자로 나간다 이 말이야. 사자성어 한문 내자 가지고 그것들은 역사를 담아가지고 어린 애기들한테 계속 교육을 훈계를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꿈심 있고 중국 사람들이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을 하세요. 주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친구 영화를 보면서 친구 영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시지만 친구 영화가 그 부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부산의 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친구 영화라고 했어요. 곽정택인가? 그 감독이 부산 사람이 그분이요. 그분이 그 영화를 만들 때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 보면 그 유호성이하고 장동건이가 나오는데 유호성이가 이렇게 그 장례식 때 이렇게 담벼락 밑에 앉아가지고 둘이 장동건이하고 요성이가 대화를 하는데요. 요성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가출을 하면 안 했나? 내가 가출을 했다고 오니까 삼촌들이 집에 많은데 집안의 어른들이 삼촌들이 아무도 내보고 꿀밤을 안 주더라고. 내가 가출을 해다 왔는데도 아무도 내보고 잘못됐다고 책망을 안 했어. 나는 그 조시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계속 살다가 광패됐다. 아이가 하와이 가라. 니나 가라. 그래서 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서는 입장에서 내 그 말이 짠하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조카가 곁길로 나갈 때 삼촌들이 한마디라도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마디라도 금해야죠. 한마디라도 잔소리를 해야 되죠. 자녀가 엉망으로 살아가도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자식 상처받을 것만 생각해가지고 오냐 오냐 이웃집에 가서 장난감을 하나 세비야도 왔다 우리 아들이 솜씨도 좋다 바늘도둑 소도둑 키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새끼 귀한 것만 알지요. 애들을 꾸지람을 안 하고 책망을 안 하고 훈계를 안 하고 교육을 안 하니까 애들이 뻔데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지 막가파가 되고 안 됩니다. 이 엘리가 망한 이유는 자식 농사를 실패한 거예요. 한나가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통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 터지는 심정을 요압께 통한 것뿐이라.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사람 앞에 가서 울고 불고 사람 앞에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 앞에 얘기해보세요. 흉만 되지. 집사님 니만 알고 있어라. 그 말까지 동네 소문 다닙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요.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자랑하고 사람을 간증하고 사람 앞에서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맙시다.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찢기고요. 신용하면 사기당하고요. 썩은 새끼줄, 새끼줄이 멀쩡해도 잡아당기면 썩은 건 툭 터지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한나는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세요.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 알아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약탈자,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 야곱이에요. 그 치사 빤사 같은 인간이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 받은 게 야곱이라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에 야곱에 대한 거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됩니까? 야법강에서 생쇼를 다 하다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선물을 보내고 뭐 못생긴 마누라 앞에 세우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얍삽을 하기 잔머리의 여왕 잔머리의 기제 안 됩니까? 선물 보따리 싸보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잔머리를 굴려도 안 되니까 막판에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 단판 짓고 대면 주의 사자와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면을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인생이 지구석이 확 풀립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을 만날 때 한 방에 하나님이 마음을 가마감독해져서 목을 끌어안고 울어버려. 울면 되는 거 울면. 싸울 때 코피 터주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울면 끝나는 거 울면. 그렇게 20년 동안 아웅다고 이빨 갈던 원수지간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쉴 데 없는 마음이 사라지고 아이고 막 동생을 버리고 불쌍하고 형님 버리고 불쌍하고 막 끌어안고 오케이 예수 케이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진 왜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과 대면을 하나님과 짓고 직방으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답답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부부지간에 말이 안 통한 지 오래예요. 적과의 동침 30년째예요. 사랑과 전쟁 중이에요. 시어머니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며느리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안 통해. 마음은 통해도 뜻이 안 통해. 뜻은 통해도 궁합이 안 맞아. 신앙 칼라가 안 맞다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컬러풀하시다. 형형색색 구구각색이더만 한 명도 내하고 코드가 입맛이 맞는 사람이 없어.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같이 느끼고 같이 판단하고 같은 속도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계 67억 인구 중에 지문을 찍으면 똑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망막을 눈깔이 하면 안 되지. 눈에 망막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구별되이 만민중이 구별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 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게 단거리 안 통하는 게. 화성인 금성인 들어보셨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인 여자가 뭐가 맞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캐치해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살피고 내 고집을 내 혈기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탄식하시면 간구하시는 그 소리가 벼락치듯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귓구멍에 들려와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통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채널이 통해야 돼. 그런 사람 대화 상대를 하나님 찾으셔서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입을 닫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가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이뻐서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름 자체가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 얼마나 고왔으면 그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얼마나 멋있어요. 사무엘을 불러서 이 사무엘과 함께 여러분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끝장을 내고 하나님께서 성군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을, 이 사람이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고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눈에 띄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눈에 띈다, 궁합이 딱이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몽땅 이루리라.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다윗의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성기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어요? 흐름을. 한 여인이 눈물 맺힌 기도를 통해서, 한 여인 한나가 한을 품고 여자가 오뉴월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 소리벌이 내려오죠.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예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과부는, 가난한 집안의 과부는 창피할 거 없어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과부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린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기도할 때 다 행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서러워서 오고 분해서 오고 답답해서 오고 원한을 풀어줬어요. 누가 보면 18장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화할 상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주님 눈에 띄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나타나면 OK가 SK다.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직방으로다가 속히 응답해 주시니까. 저는 과부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엄마하고 똑같다. 우리 엄마는요 하다 안 되면 우는 게 무기여. 은난을 풀어줘서 은난을 여자가 온유리 한을 품은 소리빨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망이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늦은 비에 복이 와야 가을이 쌈박하게 추수가 되지. 이런 비가 와야 뭐 싹이 나고 하지. 그래야 겨울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말문을 닫으셨을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말 상대할, 하나님이 대화할 인간이, 상종할 인간이 없다고 할 때 저도 포함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얼마나 내가 시금방을 떨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독하고 그걸 도끼를 풀어야 돼. 교만한 걸 내려는 시금방 준 춤을 중단해야 돼. 더 이상 유치찬란한 짓을 하지 말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키우고 가슴을 좀 넓히세요. 주님 보실 때 이쁘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하옵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뻐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뻐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도 나를 싸고 돌잖아요. 주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합한 사람, 대면을, 대화를 즐기는, 예배에 성공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귀하고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좋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주의 공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진실로 해피해야 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촉촉이 와닿아야 돼.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하고 통해하고 대화 가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충분히 되는 사람,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눈에 띄면, 마음이 합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근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랑의 파트너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